2015 캐스파컵 시즌 2. 이제 첫 번째 세트는 3대 첫 번째 경기는 3대 0,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풀세트까지 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 3세트는 김도우 선수, 2, 4세트는 이병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이병렬 선수가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빌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승률은 50% 정도지만 마지막 경기가 적에게 괜찮은 전장이라면 한 번쯤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일단은 김도우 선수가 머릿속이 좀 혼잡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으로 자꾸 안 넘어가고 기술적인 빌드만 쓰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제 운영하기에는 약간 좀 껄끄러운 분위기가 되기는 했거든요. 네. 자, 개근상이 우등상으로 변할 수 있는 전후의 기회를 맞이하느냐 아니면 우승자의 포스를 뿜어내느냐. 다섯 번째 세트 문나잇 매드리스로 출발합니다. SK텔레콤 T1 클래식 김도우 vs 진에어 그린윙스 로그 이병렬. 자, 선수의 특성상 그리고 맵이 신규 맵이다라는 것, 분명히 김도우 선수는 어떤 날카로운 빌드를 폐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맵 스타일 자체가 적에게 좀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운영 갈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뭔가 주도권, 심리적인 안정감 주도권은 이병렬 선수가 앞선 경기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맵에서 운영을 해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근데 김도우 선수는 모르니까요. 예. 운영을 하게 될지 상대가 공격적인 그 경기 운영하게 될지. 면접 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용호 선수의 경기를 놓치셨다면 네. 토요일에 한 번 더 오시면 네, 볼 수 있습니다. 3대 0으로 이용호 선수가 8강에 안착했습니다. 자, 이 전장이 왜 토스한테 그다지 좋지 않은지 설명을 드리자면 앞마당도 일단 무난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뒤쪽에 있습니다. 예. 뒷마당도 토스가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뒷마당 그 끝쪽에 보시면 돌이 또 있어요. 파괴 가능한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저그들이 기동성을 살려서 이쪽으로 뭐 저글링을 보낸다든지 난전을 펼치게 되면 나중에 토스가 신경 쓸 곳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저 친구 또 멀리도 오네요. 뭐 그냥 비슷한 예로 또 그 조난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진 쪽에 이제 파괴 가능한 바위 때문에 저그가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먹었을 때 저그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아져서 조난지에서 좀 어려움을 프로토스들이 겪는 것처럼 네. 이 맵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 부하장 갑니다. 그래서 아마 광자포러시를 통해 약간의 데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병렬 선수가 이병렬 1번의 정사를 가면서 네. 선살라봇을 가졌죠. 그렇습니다. 자, 수정탑 꽂아놓고 일단은 위에 올라서 살라봇의 존재 유무 확인합니다. 이게 15살람못이어도 광자포러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거든요. 자, 이게 이병렬 선수 이게 왔네요. 야, 이게 소신 있는 선수예요 진짜. 네. 자, 여기 지어서 관문. 한번 해보자 이건데요. 관문을 지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살람못, 저기는 관문. 일단 근데 예, 부하장. 예. 살람못이 빨라서 예. 이게 저글링이 나오는 타이밍에 관문이 완성이 절대 안 되거든요. 아마 부하장을 늦추고 싶어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쪽에 관문을 지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 뒷마당에 지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네. 자, 그렇죠. 취소. 이게 의미가 없는 관문이었습니다. 광자포는 완성돼서 부하장을 건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자, 서로 막 초반부터 난투극을 벌입니다. 네. 어차피 이제 취소할 관문이었고. 예. 예, 상대방과의 살았어요. 마지막 독자. 마무리. 기싸움에서 지기 싫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김도우 선수의 대응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관문 먼저 짓고 연결체를 또 가져갔는데 이병렬 선수는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 뒷마당이 부하장 일찌감치 폈고 상대방 자신의 앞마당 쪽에 있는 수정탑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글링도 죽은 병력이 아닙니다. 왜냐? 뒤에 있는 자리를 미리미리 깨놓으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양쪽 모두를 지금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양쪽 수비 라인이 두 군데가 되다 보면은 프로토스가 확장은 하는데 앞마당에다가 확장을 하는데 추가 테크가 안 올라갑니다. 예. 테크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관문이 늦게 늘어나요. 그 얘기인즉슨 저그는 그동안에 앞뒷마당 먹어놓고 마음껏 이제 테크를 확보를 하거나 병력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전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예. 좋단 말입니다. 자, 자원을 좀 초반에 썼던 김도우 선수고요. 네. 브루드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입구가 두 군데면 저그가 적극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저그의 기동성. 자, 지금 당장 그 부유함
초반에 저글링을 무려 8개나 찍었으니까 일꾼의 숫자는 자연스레 김도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부터 저글링이 깨고 있는 저 잔해와 자신의 김 앞마당 쪽, 본진 쪽 뒤편 이쪽을 어떤 식으로 막을 건데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판단은 좋아 보이네요. 한쪽은 문단속. 네. 자, 하지만 문단속 해야 될 곳이 앞문과 뒷문 도어 다 있습니다. 네. 자, 보아장은 세동. 요새 양쪽 모두 다 완벽하게 막으려면은 좀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그래서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력의 위치라든가. 네. 뒷마당은 일단 먹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김도우 선수. 그쪽으로 바리케이트를 쌓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투베이스에서 경기를 좀 빠르게 데미지를 주면서 경기를 끝내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이 자동으로 생기겠습니다. 네. 네. 아니면 3시 지역에 멀티가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그 지역을 트리플 삼아서 플레이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완성은 안 시켰어요. 네. 자, 어쨌든 위축시켜놓고 부하자만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고, 예, 자원 알뜰하게 써가면서, 네, 우주관문, 네, 우주관문 선택. 자, 이병렬 선수스럽게 초반부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중에 프로토스가 가져갈 만한 멀티 지역, 그러니까 저 지역 말고도 12시 지역 말고도, 그러니까 다른 쪽 잔해 있죠, 12시 11시 반 지역 잔에도 미리미리 깨주면서 미리미리 그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병렬은 괜찮아요. 네. 저글링이 감시탑을 지는 플레이도 좋습니다만. 자, 관문과 함께, 우주관문과 함께 관문을 들여주고 있는 김도우 선수. 다시 한번 정찰길에 나서고 있는 대군주입니다. 네, 뭐 그 대군주 정찰 한 번에 의지하다가 그냥 상대방의 속임수에 좀 손해를 입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병렬 선수는 이 맵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가 투베이스 상태에서 공격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맵이기 때문에, 네, 예, 감시군주 정찰까지 연속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관문에다가, 예, 관문까지 관문 위쪽에 봤어요. 네. 이번에 꼼꼼하게 정찰하고 있는 이병렬. 자, 선번식지를 타주면서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바로 히드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관문을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늘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속을 또 미리미리 지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모든 것에 다 대비를 해야죠. 자신은 막는 포지션이지 상대가 멀티를 한다면은요 공격가는 포지션으로 바뀌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상대의 지금 멀티 의도를 눈으로 요거밖에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공격을 올지 않을지, 아까도 트리플 지어놓고 공격을 온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정찰을 완벽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예언자가 길을 나서고 있는 건데 추가 예언자도 생산해주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포자 촉수가 맞이합니다. 저그는 일벌레를 찍고 싶은 만큼 잘 찍어놨고요. 네. 지금 이 타이밍에 저글링의 발업을 누르는 걸로 봐서 바로 히드라까지 넘어갈 생각이 있어 보이는데, 상대방이 올인이 아니라 트리플을 가져갔다면 빠른 히드라도 괜찮습니다. 네. 예언자를 또 두 기까지 찍어가면서 관문 세 개 늘리고 일꾼도 뽑고 있습니다. 결국 예언자로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완성시킨 이후에 데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히드라 리스크 글과 함께 동지타까지 올려주고 있는 이병렬. 네, 저글링 쭉 찍었어요. 일벌레는 자신이 보유하고 싶은 만큼 보유했거든요. 반면 그렇습니다. 예언자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득점을 못했습니다. 네, 정찰이 좋았기 때문에 포자 촉수 올라가는 타이밍이 좋아서 일벌레를 다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면은 나머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저글링을 찍어서 상대방의 트리플 공사를 좀 늦춰놓을 필요가 있겠죠. 아, 12시 반 지역 쪽으로, 네, 발걸음을. 일단은 파수기와 모선에. 아, 근데 심시티 좋네요. 네. 이게 이 저글링을 지금 쉰기면은 너무 많이 찍은 느낌도 물론 있거든요. 이병렬 선수죠. 이병렬 선수가, 예, 이 저글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은, 예, 못 봤어요. 자, 감싸 들어온데, 자, 감싸는 역장. 역시 떠있다 파수기. 역장을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파수기를 지켰습니다. 네. 아, 저글링을 너무 많이 찍었는데 상대방의 수비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네. 이병렬 선수스럽게 저글링을 좀 많이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몰래 뮤타를 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저글링. 네. 이게 왜 저글링이 달려드냐면 물론, 예, 예언자도 있지만 정찰 수단의 또 하나는 환상 불사조입니다. 네. 그 환상 불사조가 날아오지 못하게끔 최대한 저글링으로 액션을 취해주고, 예언자가 둥지탑의 의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아까 계속 이쪽 위치에서 상대방의, 예, 여왕을 때려주거나 혹은 일벌레를 잡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게다가 관측선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예, 역장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환상불사조가 예언자의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네, 이제 봤거든요. 이제 본 겁니다. 자, 존재 확인, 뮤탈리스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네.
바로 불사조를 뽑아주고 있는 김도우 선수. 네, 불사조가 한 두세 기 타이밍에는 뮤탈리스크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면 앞마당이 지금 타이밍이 가는 거죠. 예, 앞마당이 되게 위험하네요. 예, 지금 정면 뒤쪽에서 심시티 하느라고 자원이 많이 들어간 이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네. 예, 앞마당 쪽 두들려주면서 저글링은 앞마당 쪽에 상주시키고 뮤탈만 트리플 지역 쪽으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앞마당에 그냥 저글링만 들이닥치는 이런 식의 경기 운영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위쪽 네, 추적자가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서 재미를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저거리 다수 함께 뮤탈리스크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심시티로는 아, 이쪽에 또 광자포 라인이 없기 때문에 불사조 다수 쌓기 전까지는 예, 1분 예. 네. 잡힐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뮤링을 굉장히 많이 고집하고 있는데 이게 독이 되는 타이밍도 물론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고 불사조가 뮤탈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모이게 되면 뮤링이 힘을 못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그가 미리미리 히드라로 넘어가도 괜찮기는 한데 어? 오영을 통해서 불사조 생산을 잠깐 멈춰놨었고요. 12시 자 바위가 미리 부러졌습니다. 네, 광자포 둘밖에는 없는 라인이었었는데 셋으로 늘었고 네. 네. 자 역장을 치면 시간을 벌고 있는 김도우. 네, 왔다 갔다 잘 따라다니면서 잘 막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막고 있어요. 자 그 사이에 불사조를 계속해서 꾸준히 뽑아주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와 뮤탈 더 찍네요. 네, 뮤탈 다수. 네, 뮤탈리스크 저글링이 주요 병력. 감시군주의 오염을 통해서 상대방이 불사조를 찍는 타이밍과 우주관문의 숫자를 보아하니 뮤탈리스크로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이 선 것 같네요. 예. 자 게시까지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파수기를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토수가 진출했을 때 역장이 360도로 처지지가 않습니다. 저글링이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뭔가 확 모여들고 있는데요. 저글링 다수와 함께 뮤탈리스크가 계속 뽑혀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주관문 추가. 지금 당장은 막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반대편 쪽으로 시선을 끌어놓고 네. 위쪽으로는 뮤탈리스크, 아래쪽으로 저글링. 네, 뮤탈리스크는 상대방의 시야를 좀 끌고 다니고 결국은 저글링을 통해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예, 일단 아래쪽에 저글링은 계속 심시티와 광자포 그다음에 이제 역장에 의해서 와. 막혀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글링 24마리 추가 생산. 네. 네. 근데 확실한 건 막다 보면 기회는 옵니다. 예. 결국에 뮤링 올인이거든요. 저글링 때가 다시 한번 덮쳐들고 있습니다. 자 역장을 치면서 막아내고 있는 김도우 선수. 자 불사조 잡아주는 거 좋아요. 네. 유연열. 불사조 안 쌓이게 말이죠. 네. 역장 잘 치고 그다음에 추적자 위쪽으로 동원하느라고 불사조가 치고 빠지는 걸 잘 못했습니다. 네. 저글링. 결국 이제 그 뮤링이 한계를 보이는 거는 불사조가 쌓였을 그 시점부터거든요. 불사조가 지금 이제 4기밖에 안 돼요. 네. 불사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한쪽 후배 팝니다. 네. 이 선수가 테란 상대할 때 이런 뮤탈리스크 운영이 진짜 환상적이거든요. 네. 토스를 상대할 때도 뮤탈리스크가 쌓이지 못하게끔 하면서 굉장히 병력 운영을 잘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위쪽으로는 저글링, 아래쪽으로는 뮤탈리스크. 자 근데 김도우 또한 잘 맞고 있어요. 네. 자 사이를 방어 중인 저글링입니다. 자 계속 추가 생산. 저글링을 거의 다 줄여가고 있고요. 예. 불사조도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면서 뮤탈리스크를 줄여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뭐 디펜스 게임 하고 있네요. 지금은 뮤링 네. 디펜스 하고 네. 있습니다. 아래 위쪽으로. 네, 위 아니면 아래. 어차피 중앙은 없으니까 위아래 위아래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예. 아, 저글링 뮤탈리스크의 기동력으로 결국은 상대방의 주요 병력들을 갉아먹고 이기겠다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뮤탈 추가 생산하는데 불사조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제 함대 신호소가 함대 신호소, 올라가요. 예. 함대 신호소가 올라갈 만한 자원이 안 됐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함대 신호소가 올라가고 그만큼 저그에게 시간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예. 불사조 좀 쌓이고 추적자가 계속 이제 한 군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상대방 병력 쫓아내고 자, 다수의 적을 다시 한번 역구를 바꿔둡니다. 여기 광자포 라인은 뮤탈이 한번 걷어냈거든요. 예. 자, 여기를 병력 좀 빠진 상태에서 아, 뮤탈이 광자포 올라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서 결국 이쪽에서는 대충 정리가 됐고 아 불사조 뮤탈 불사조 컨트롤 잘했습니다. 아래 위쪽으로 자 고집스럽게 뮤탈리스크 저글링을 고집하고 있는 아, 이방열 선수 한대 신호소 완성. 네, 그러니까 이래서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뮤탈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불사조를 찍을 때 히드라로 넘어가면 오히려 체제에서 카운터를 저거가 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뮤탈을 무리하게 고집하다 보니까 토스에게 시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음이온파 아, 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일꾼 어느 정도 예, 이게 위쪽으로 아래쪽에 광자포 라인이 끊겼기 어느 정도 걷어내졌기 때문에 상대 뮤탈이 오면은 일꾼이 일하다가도 잡히겠다라는 생각에 일꾼까지 일단은 데리고 이동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추적자가 오면서 불사조가 이쪽으로 오면서 일꾼을 붙이기 시작하면 뮤탈은 또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준비되는 공격이 지금은 저글링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탈압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때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있는 김도우 선수. 네, 정말 부유한 1번 랜을 거의 100기 가까이 채워 넣어서 병력을 찍는 데는 무리는 없겠지만 인구수가 거의 200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 아무리 뭐 1번 랜가 많고 자원이 많아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또다시 저글링 고집스럽게 운영하고 있는 이병렬 선수입니다.
자, 뮤라키라는 체제는 그 다음 체제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체제입니다. 네, 저글링은 거의 다 녹았고요. 네. 자, 이런 거 좋아요. 네. 추적자는 그냥 트리플 지역 쪽에서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불사조가 한번 그 상대방의 병력 구성이라든가 뮤탈스의 위치를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여서 나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제 수비를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이병렬 선수입니다. 가시촉수 장벽. 촉수를 통해서 인구수를 비워주고 방어타워를 건설해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뮤라키가 얼마만큼 힘을 쓸 수 있느냐거든요. 예. 이미 음이오는 끝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공격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에 적의 병력이 없어요. 네. 예. 자, 내성이 생겨버린 김도우 선수의 병력이고요. 지상 싸움은 이게 상대가 지금은 안 됩니다. 감염충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자, 정말 끈질기게 뭐 예나 지금이나 참 이병렬 선수는 소신은 있네요. 네. 아, 근데 9시 지역이 원래 지금쯤 깨졌어야 되는 멀티인데, 네. 김도우 선수의 시야 안에 9시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내버려 두고 있는데요. 9시는 일단은 위니웹상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양상입니다. 김도우 선수에게는 종종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신맵을 네,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타이밍에는 어느 멀티를 가져가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오! 가시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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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살려라! 와, 촉수! 진길 없어요! 진길 없어요! 진길 없고 지금은 감염충 꽂이고 가시촉수! 이게 몰래 2사당 걸렸습니다! 네. 바지 걷어붙임 있었는데 그때들이 들락쳐가지고 이삿짐 한참 옮기는데 거기를 맞췄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진짜 잘못하면 가재도구 다 깨지겠는데요, 지금. 저글링 소수가 다시 한번 노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아, 이게 이 타이밍에 또. 와, 되게 얇은 타이밍에. 그러니까요. 네, 가시촉촉 다 들어가지고, 사실 그 위로 올라가야 아웃시 라인을 지키기 좀 쉽거든요. 아웃시는 이제 중간이 단절됐기 때문에 아웃시는 그냥 날아가죠. 네. 아, 이게 뮤탈리스크의 신내다가 패한 저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경기 이별로도 거의 비슷해요. 자, 아웃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김도우 선수. 예. 아, 이거 아래 위쪽으로 넓게 흔들기에는 기동력 좋은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이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 생각 못한 거는 김도우가 막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였죠. 예. 지금 불사자 다수 모였고, 뮤라키가 물론 이제 울트라가 찍히기는 했지만 그러는 와중에 적어도 원베이스가 됐어요. 늦은 감이 네. 없지 않죠? 네. 네. 자, 이걸로 확실하게 말려 죽여야 되는데 불사조가 오네요. 네. 아우, 자. 아, 믿을 수 있는 건 정말 그 속대 순간적으로 나오는 울트라. 하지만 소가 때가 돼야 되는데. 네. 소가 때가 아니죠. 예. 네. 자, 줄어들고 있는 뮤탈리스크. 아, 이게 여섯 개의 울트라로는 저 수많은 추적자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네. 아, 타라퀴도 당했고, 예. 이제 뮤탈스는! 아, 뮤탈리스크 전멸할 것 같은데요, 뮤탈리스크! 멸종이죠, 멸종. 네, 멸종. 네, 공중에서 요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뮤탈리스크. 아, 이병렬, 김도우만 만나면 무너지네요. 선적 관계를 자막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앞마당도 그리고 트리플도 못 건드는 상황이 됐고, 가시촉수 라인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와중에 불사조와 지상 병력이 힘을 합쳐갖고 들어오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이런 그 상황이 좀 이병렬 선수에게 나타나면서 멀티 두 군데가 날아갔죠. 아, 재정 상황을 보세요. 예, 불을 과시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 네, 뭔가 단체로 주력 병력을 이끌고 공격을 가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뒤가 없기 때문에 못 가고. 뭐해? 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불사조가. 네, 믿을 수 있는 건 폭수와 울트라. 근데 불사조를 잡을 만한 방법이 이제 없네요. 아, 이거는 영향가가 없죠. 이쪽에 확장 기지가 이게 지키기 좀 쉬운 동선으로 지금은 연결체를 옮겨갔고. 불사조가 상대방의 병력 구도라든가 모든 견제는 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지상 병력을 이쪽에서 지키면서 상대가 울트라를 뽑아놨으니까 불멸자만 꾸준하게 모아놓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뒤뚱뒤뚱 움직이고 있는 울트라입니다만은 그다지 좋은 소식을 이병렬 선수에게 전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상대가 멀티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 그렇다면은 있는 병력 가지고 올라가자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병력으로 8강을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네. 진규를 정말 환상적으로 추적자 위에 묻히고 진 울트라로 녹여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진규. 예, 진규는 안 들어갔고 뒤에 불사조. 불사조가 뒤에서 타락기 줄여주고 지지.
김도우 선수의 8강 진출이 결정지어지는 순간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한 수비력. 예, 경기는 시종일관 끝날 때까지 한 경기 시간이 한 만약에 26분인데 한 20분은 이병렬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 나머지 6분 동안에 결국 김도우 선수가 상황을 반전시킨 건데 좀 이 경기 운영상의 악재도 겹치면서 결국 김도우 선수가 또 이기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아, 이거 이병렬 선수. 자, 이번만큼은 8강. 좀 좋은 성적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다시 한번 김도우의 벽에 막힙니다. 항상 저기들 하는 거 보면 뉴탈리스크를 한번 쥐어 짜내서 잠깐의 재미를 맛보게 되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종일관 뮤탈리스크만 찍다가 결국에 자멸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김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